jeder muss selber wissen, was er gerne machen möchte. Weil seinen Beruf hat man ein Leben lang und man muss glücklich damit sein. Sonst macht man es nicht gern. 부모의 지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네, 소정의 상품을 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과학 시간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똑같은 과학 시간이라도 수업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다양한 교과에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이나 진로 희망에 따라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만든 드론을 날려볼 거라네요. 과연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드론이 움직여줄까요? 준비 시작. 자,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보세요. 오, 아이들이 조작에 따라 가볍게 날아오르는 드론. 일단은 성공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도전해보는데요. 높이 날아오르나 했는데 이내 땅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드론? 네, 지금 원래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였는데 다 애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직접? 네. 그럼 저 어플리케이션은 저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땅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직접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은 완벽하게 했고요. 이제 애들이 조종에 있어서 아직 감이 잘 안 익은 것 같아요. 이게 위아래. 흥미진진한 수업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한눈 파는 학생이 없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같은 과목이라도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배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수업은 과학탐구 실험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실습 위주로 하는 수업인데 이왕 실습을 하는 거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 탐구 역량이나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도구 사용력을 익히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교과 과정대로 쭉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진로에 맞춰서 본인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저는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수업 자체도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준비 과정에서만 저는 좀 지도를 많이 해줘요. 복도에 걸린 그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곳. 모두 이 학기 학생들의 작품이라는데요. 이곳은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디자인실과 소묘실을 중심으로 미술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 미술 기본 교육으로 기초 소양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 3학년부터는 그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심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보다 확실한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수업 시간에 3명의 교사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는데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난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일어났네. 교사 한 명당 맡게 되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도 더 잘 파악